막 주행하는데 어느 정도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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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려요. 네, 오늘도 12 1300 이렇게 타고 나왔습니다. 이게 1300이 생산됐을 그 당시에는 안정성이나 이런 게 조금 있었을 수 있는데, 이게 노후되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 안정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고,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화석이라고 불리는 조금 연식이 있는 차들은 핸들 댐퍼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왜 BMW에 요즘 나오는 차들도 보면은 이 쇼바 두 개와 이거 올라갔을 때 이게 하나로 모이는, 그 모여서 그게 핸들로 연결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산발이라고 불리는 그것이 달리는 속도, 하중, 그리고 이 노면에 대해서 100% 잡아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아무래도 타이어가 새 거고 이러면 조금 낫긴 한데, 그렇지 않고 조금 노후되거나 그러면 미세하게나마 노면을 탄다고 해야 될까? 타이어 특성을 타고 노면을 타고, 그 다음에 쇼바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쇼바에 대한 스트레스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안정성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그래서 1300 같은 경우는 보통 쇼바에 이렇게 자동차로 말하면 스트럭과 같은 이 쇼바 보강제를 달게 되고, 그리고 조금 신경 쓴다고 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핸들 댐퍼 같은 걸 다는데, 요즘 나오는 차들도 대부분 이쪽에 BMW 같은 건 이쪽에 달려있죠. 이쪽에 핸들 댐퍼가 달려있어서 안정성을 엄청나게 강하게 단단하게 잡아줍니다. 얘 같은 경우는 원래 없던 거고 제 동생들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사회품이 이렇게 나오니까 탱크를 들고 자리를 잡고 댐퍼를 달 수 있게. 근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 이걸 툭툭 쳤죠. 그랬더니 이게 원래는 요거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렇게 플렉시블한 볼 마운트로 되어 있고, 여기도 이렇게 플렉시블한 마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정상인데,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흔들리길래 딱 봤더니 여기 나사가 풀려 있는 겁니다. 여기 나사가. 그래서 얼른 제가 갖고 다니는 수공구를 가지고 여기를 조였죠. 육각 렌치 이런 거 누가 갖고 다니겠습니까? 이 육각 렌치가 없었다면 이거 어디 근처 카센터라도 가서 얼른 조였어야 되는 일인데, 다행히도 해결을 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선 그렇게 크게 그럴 일이 없지만, 땅덩이가 큰 나라나 뭐 이런 그런 나라 같은 경우는 뭐 하나 구하려면 뭐 배송도 오래 걸릴 뿐더러 굉장히 멀리 나가잖아요. 그래서 수공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구나 라고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저는 바이크를 타면서 공구를 굉장히 많이 챙겼었거든요. 사이드백을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네이키드를 선호하는 것 중에 하나도 이런 수공구를 기본으로 다 넣을 수 있고, 빵꾸 키트 이런 거 다 가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인데, 얘는 기본이 아니란 말이죠. 달려면 달 수 있는데 뽀다구가 안 나는 그런 형태가 되죠. 이렇게 없는 놈에다가 막 붙이게 되면 별로고, 그리고 안정성도 떨어지고, 뭐 딱 이거다 싶은 그런 제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좀 더 간편한 방법이 없을까라고 찾다가 이제 이런 멀티툴에 빠져들어 버린 거죠. 이거 하나만 있으면 칼도 있고 플라이어도 있고 드라이버도 있어서 지렁이만 갖고 다니면은 그냥 바로 펑크를 때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갖고 다니게 된 건데, 오늘 왠지 집에서 이거 갖고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딱 갖고 나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요거 육각 5mm짜리 풀려가지고 이걸 잘 써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투어를 갈 때 가지고 다니던 게 점프하는 보조 배터리하고 펑크를 때울 수 있는 키트들을 가지고 다니는데,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3월부터는 펑크 키트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왜냐면 긴급출동이 가능하잖아. 근데 신기한 거 하나는 아직 자리 잡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조금 없다는 게 좀 흠이긴 하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카센터에서 같이 부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인프라가 되게 전국적으로 펼쳐져 있는데,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펑크 정도는 솔직히 자동차 네트워크망을 가지고서 펑크를 떼어주면 되는 건데, 배터리 점프 같은 경우는 자동차만 알고 바이크는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경우에 따라서 배터리가 굉장히 밑에 숨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배터리의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를 찾는 것도 일이고, 또 나사식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클립형으로 되어 있는지 이거를 차 주인도 모르는 경우가 되게 허다하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 좀 빼주세요 라고 하면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해서,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클레임 껄인데, 의아하긴 해도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미 삼성에서 서비스를 시작해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죠. 뭐
지들이 알아서 해야지. 근데 실제로 당했을 때, 실제로 이런 서비스를 받아야만 할 때 고초라고 해야 되나, 이런 어려움을 자동차의 준한 수준으로 서비스를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제가 보험 관련 영상 만든 거 있잖아요, 그거 듣고선 긴급출동 서비스에 가입하신 분이 계시다면 내 배터리의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는 어떻게 빼는지, 기사님이 장비를 가져왔을 때 이렇게 물릴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출동 서비스가 오더라도 이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거다, 그런 것들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점프 잘못하다 그 수천만 원씩 하는 오토바이 망가지면 또 어떡합니까? 긴급출동 서비스입니다. 월 29,900원에 점프 1회 보상. 할부 되나요? 할부 당연히 되죠. 안 까도 되네. 플러스가 이쪽이네. 어허, 이 사람 야매. 야매 때. 아! 됐다. 스타트. 스타트. 오케이. 나이스. 예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어부바예요. 어부바, 그러니까는 견인 서비스죠. 오토바이 견인 서비스를 일반 차로 견인할 수가 없어요. 코걸이로 할 수 없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근처에 코걸이 차를 가지고 있는 차가 와서 오토바이를 견인할 수 없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무리 작은 오토바이라도 견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 무슨 차라고 해야 되지, 그 뜨는 차 있잖아요, 어부바, 그 어부바 차가 와야 돼요. 125cc 커브가 와도 어부바가 와야 되고, 뭐 대형차가 해도 어부바가 와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견인하기 위한 그런 차를 수배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기다려야만 된다는 거, 그것도 이륜차에 긴급출동 서비스를 가입한 분들이 겪게 될 앞으로의 고충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험회사에서 전부 다 계산에 넣었겠지만 아직은 실질적으로 그 실무자들이 야 이거 어떻게 하려고 도대체 이 서비스를 개시해버렸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현업에 계신 분들한테 들은 얘기고. 그래서 삼성화재가 바이크 긴급출동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륜차를 운송하는 화물차 연합하고 접촉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근데 그 화물차 연합에서 거절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요. 최단 거리가 만약에 인천에서 서울이다, 10만원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올 곳이 다 받을 수 있느냐, 그게 문제예요. 왜냐면 대기업에서는 야 일부러 줄 테니까는 뭐 5만원에 줘,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5만원 받고 서울에서 인천을 긴급출동을 누가 나가냐고요. 이거를 그냥 코앞에서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이렇게 가서 에이 더럽고 치사하지만 가자 라고 하면은 그런 차는 섭외될 수 있는데, 그냥 기존처럼 용달 화물 섭외해 가지고 가야 될 상황이라면 가만히 기다려도 10만원짜리 화물 용달이 이렇게 뜨는데 굳이 왜 삼성화재에서 5만원짜리를 받아 가겠냐 이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보험회사하고 그런 화물 용달 업체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라는 겁니다. 일부 협의가 됐을 수도 있죠. 기존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아까 말한 대로 야 일단 좀 더 챙겨줄 테니까 어부바차 니네들이 좀 해결하고 있어, 나머지는 곧 그 이륜차 용달협회나 뭐 이런 데하고 협의할게, 잠깐만 기다려,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국내에서 그나마 조금 규모가 있는 그런 네트워크에서는 삼성화재에서 이렇게 딜이 들어왔는데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가입했기 때문에 배터리 점프하고 빵꾸 키트 지금 안 갖고 다니거든요. 왜냐면 보험 가입했는데 뭐하러 내가 이거 갖고 다녀. 전화해서 그냥 출동시키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가입은 시켜놨지만, 그리고 또 서비스도 벌써 제가 3월달에 가입했으니까 2개월 넘게, 3개월 가까이 서비스 한 번도 안 받고 유지하고 있지만, 만약에 운이 좋아서 빵꾸도 안 나고 못도 하고 했다 그러면 얘네들은 5만원 먹는 거고, 서비스 네트워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분명히 불편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가입을 하셨더라도 바이크 점프하기 위한 배터리와 위치나 탈거 방법 이런 것들을 모든 기사님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차주가 그냥 딱 알고 계시면은 서비스 받을 때 그래도 불편함은 없을 거다라는 것도 겸사겸사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전에 풀려가지고 이거 잠그다가 지금 보험 얘기까지 나왔는데, 사실 이런 시스템이 이제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넓게 양해도 하면서
요구할 건 요구하면서 자동차하고 바이크하고 공기압이 다르니까 빵꾸가 났더라도 공기압 몇 채워드릴까요? 하면 그냥 자동차처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은 몇이고 뒤는 몇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딱 말씀해 주시고 배터리 점프하러 왔습니다 라고 할 때 배터리 딱 까가지고 점프만 딱 할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시고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용달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이럴 때는 당연히 이제 삼성화재에서 알아서 해야 될 문제긴 하지만 그거를 이제 바이크를 묶는다든지 이런 방법 모르시는 분들한테 여기는 물리지 마세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묶으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딱 알려주시면 서비스를 해주시는 분도 그리고 또 서비스를 받는 사람도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서비스를 받고 우려할 만한 안전사고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을 테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바이크 사면 다 기본 공구 주는데 뭐 팔고 사고 막 하다 보면 꼭 없어져. 그런 거 꼭 채워가지고 어디 다니시더라도 거기 꼭 챙겨서 다니시고 그러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또 저는 안전하게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재밌는 내용으로 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끊을까?